자, 유미양 정말 수고 많았고요. 아, 노래 참 좋습니다. 아, 지금 뭐라 했어요, 나한테? 이 사람? 이 사람이랬어요? 아니요.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그게 누구 노랜데? 영구삼촌요. 아니, 개가수? 개그맨 출신의 가수, 개가수 아니야? 그렇죠. 조영구가 왔단 말이에요? 아니, 조영구 선배님께서? 네. 그 이제 공연 같은데 이제 많이 오셨네요. 맞다, 뱀비스리겠대. 아 진짜요? 야, 내가 살다 보니까 얼른 그러면은 소개 조용구를 내가 소개할 때가 있구나. 옛날에 제가 다날 소개했는데 요미야 멋지게 저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 노래의 주인공이죠. 야, 이 사람아. 자, 조용구 씨, 조용구입니다. 박수 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영구입니다. 자, 우리 영화사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라고 소리 질러.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 같이 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멋져라 인생. 야, 이 사람아, 우리 건강하자 하면서 사랑해 하고 알아주세요. 야, 이 사람아, 사랑해 하고 알아주세요. 예. 자, 조용구를 사랑하는 분 소리 질러! 하나, 둘, 셋, 넷,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멋져라는 인생. 어떡하라고. 자, 술도 줄이고 술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자. 나머지 인생 나머지 행복을 자네와 내가 좋죠? 정말 노래 가사처럼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아, 그래서 자네도 떠나면 어떡하라고 하는 가사인데 이 노래가 요즘 성인가요 차트 1등을 달리고 있어요. 계속 1등을 달리다가 그 유산순위가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순위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 현재 아, 유산순위가 1등, 조영구가 2등, 3등이 요요미입니다 지금. 아, 이 노래는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 없어요. 부부들끼리도 싸울 필요 없어요.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요 뭐 잔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남편한테 야! 그러면 남편이 뭐? 네가 지금 나한테 야라 그랬어? 이 사람아 여보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우리 아들이 제가 하도 술을 먹고 다니니까 우리 아들이 이 노래를 초등학교 다니면서 다 가르쳐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초콜릿이랑 뭐 이런 사탕을 가지고 가서 아빠 노래를 부르는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인이나 CD를 좀 해달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노래를 자기 아빠한테 가르쳐가지고 따라 부르는 걸 녹음해서 가져오면 CD를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이 제 노래를 홍보하려고 전국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잘 부르는데 제가 어느 날 술 먹고 왔더니 저한테 야! 그러길래 야 이놈아 아빠한테 야가 뭐래 했더니 이 아빠야 술 좀 작작 먹으세요. 자 이번에는 함께 할 수 있는 노래 모나리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제가 전국 노래자랑 나가서 우수상도 받았고 조용구가 이렇게 음반을 내는데 큰 정말 도움이 됐던 노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조용구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MC만 똑바로 보지라는 생각하는데 일단 MC를 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여러분들 좀 분위기도 띄워야 되고 또 늦게 오는 가수들고 시간을 이렇게 메우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 어머니가 49년, 올해 이제 50년째 평생 봉사활동만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한테 제일 고마워하는 게 노래 부르러 이렇게 봉사활동 다니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13년 전부터 5톤짜리 트럭을 사가지고 저도 피자 차를 만들어서 피자를 구워주러 다니면서 노래 봉사 이렇게 하고 또 피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많이 불러서 이 노래 잘 돼서 조용구가 오면 모든 분들 즐겁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노래 부르는 조용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노래 모나리자 불러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모나리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사원이 불장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리 질러. 자, 아시는 분 함께 하세요.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그 마음을 잡을 수 없는 건가 미소가 없는 그대 모나리자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돌아서야 하는 건가 그댈 모나리자 추억만 추억만 간직한 채 떠나기는 너무 아쉬워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대 곁에 머물지만 이토록 아쉬워 전혀 전혀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런 표정은 싫어 전혀 그때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댈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모나리자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돌아서야 하는 걸까 눈물이 없는 그대 모나리자 추억만은 간직한 채 떠나기는 너무 아쉬워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대 곁에 머물지만 이토록 아쉬워 전혀 그때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나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런 표정은 싫어 전혀 그때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댈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모나리자 우리 불장님들이 하시는 건지 알았죠? 우리 모두 영화사 불장님들 하나 된 마음으로 정년들은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 없나 직접 여러분들 하시는 시작 갑니다 하나 둘 전 그대를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나의 모나리자 나의 모나리자 모나리자 전혀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댈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나는 사실 오늘 흥국이 형님 때문에 불편했어요, 노래 부르는 게. 왜? 아, 형님 앞에서 노래를 못하면 또 욕을 먹을 테고. 아니, 많이 늘었는데, 보니까. 그쵸, 많이 늘었죠, 형님. 나 지금 조용필 씨인 줄 알았어. 정말 형, 나 많이 늘었죠. 오, 진짜. 형, 나 진짜 노래 잘한다 칭찬 많이 들어요. 아니, 개가수 아닌데, 이제. 그지. 정식 가수로 데뷔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59년 왕신이 호랑나비처럼 히트곡만 하나만 남으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힘드네, 형님.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이제 모나리자 이 노래 네. 계속 부르고 다니다가 네. 용필이 형을 만나는 거야. 예예. 못 만났지 아니? 아, 용필이 형을 많이 만났는데요. 저는 용필이 형이 형님 사실은 그냥 아 가짜 말고 진짜. 진짜 저희 집 족보에 보니까 조용필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어어. 제가 한밤에 TV 언니하면서 뭐 네다섯 번 만났었거든요. 다 만났잖아, 네 우리나라 여행. 다 만났죠. 그래서 어. 제가 조용필 씨가 이게 저기 혹시 가수 조용필이냐니까 맞대용 작은 아버지가 집안인 거 집안. 그 용필이 형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찾아갔어요. 형님 혹시 저기 임천조씨입니까? 그랬더니 왜? 그래서 제가 임천조씨인데 그랬더니 용필이 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임천조씨를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아. 집안이고 집안. 그래서 엄청 반갑게 막 안아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전화번호를 못 물어봤어요. 그리고 10년째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집안인데. 그 형 저 연락처를 받아도 어. 안 받아. 그렇지, 그렇지. 형 연락처 좀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저. 나도 못 만난 지 오래됐어. 옛날에는 예. 에 한잔 했는데 네. 에, 지금은 그 형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나오니까 예 다 같은 조군요. 예, 같은 조씨 임천조씨. 우리 요미야 그 우와. 우리 홍국이 삼촌하고 같이 진짜 같이 방송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좋으신데 처음 해보는 거예요 둘이. 네, 너무 잘 맞 두 분이 너무 잘 맞아요. 아 그래요? 예. 깜짝 놀랐어. 두 분의 케미가 네. 너무 좋아요. 아버지와 딸인데도 그래요. 아버지와 딸 그런 분위기로. 딸한테서도 불러주세요. 조금 약간 좀 뭐라고 할까. 네, 그동안에 저 양딸 양아들 많은데 네. 또 하나 생겼어. 또 하나 생겼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어, BTS를 통해서 우리 김우국 형이 이제 올해 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잘 될 겁니다. 우리 어, 김우국 우리 정말 가수, MC, DJ 우리 다시 2020년부터 김우국 형님의 시대가 오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응원의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을 사랑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야 조용구. 네. 요즘 사주팔자 보냐? 예. 아니 우리 저기 홍국이 형 제가 얼굴 딱 봤는데 정말 어. 뭔가 큰 아우라 빛이 보이는 거라서 어. 이 형님이 올해 너무 잘 될 것 같다는데 영구야 잘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고생하셨고 또 정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진실을 잘 돼야 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흥국이 형 얼굴에 항상 웃을 수 있도록. 근데 뭐 좋은 일이 있긴 있는 거 봐요. 아니, 우리 여, 총선 나가세요? 너 또 4.15 이런 얘기 하지 마 지금 용안사에서. 에, 올해 또 제가 기가 왔답니다. 어. 늦보기 지금 들어오고 있대. 그래요? 네. 야, 너한테 내가 이렇게 칭찬을 받네. 잘 될 것 같,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노래는 다 끝난 거니? 아니 또 앵콜이 아까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앵콜 했어? 예예 예, 아까 아 이분들이 요요미 안 하면 앵콜 안 하던데? 아 왜냐면 형님 제가 오! 시작 전에 와서 다 잡아놨어요. 여러분 조용호 씨 노래 하나 더 들을까요? 예! 야, 너 안양에 자주 와라. 예 형님. 이번 노래 영화사 자주 와. 그 사랑벌이라는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월아 세월아라는 노래를 2014년 3월에 발표하고 한 달 만에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되면서 가수 활동을 못했어요. 왜냐면 2014년 5월에는 4월에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정말 너무나 우리 큰 아픔이었던 참사였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제 노래는 세월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노래를 못하고 있다가 2015년 1월에 다시 한번 사랑벌이라는 노래를 발표하고 가요 무대를 나갔어요. 가요 무대 나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막 보통 게시판에 글이 두 개, 세 개밖에 안 올라오는데 제가 출연했더니 무려 한 200개 글이 올라왔고요. 검색어도 1위 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무슨 글이 올라왔나 이렇게 봤더니 조용구가 가요 무대에 출연하더니 드디어 가요 무대가 없어지려는 거 보다. 니까짓게 뭔 가수냐, 때려치워라, 뭐 하나만 똑바로 해라.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아 그래서 또 가요 무대를 나갈 수 있는 저에게 힘을 줬던 노래 사랑벌이라는 노래 불러드리는데 제가 당신은 꽃장미 하면 여러분들이 꽃장미 알았어요? 나는 사랑벌 하면 사랑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꽃장미 제일 잘해. 다른 사찰은 따라하지도 못했는데 용화사 최고입니다. 가겠습니다. 자 용화사 가족 여러분 늘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 대박나길 바라면서 다 같이 소리 질러! 갑니다! 가는 세월 그 누가 참을 수 있나요?
수 있나요? 아마 쓸데없는데 사랑을 해봐요 외로운 가슴에 천둥처럼 쿵쿵 뛰는 사랑을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당신은 꽃장미 꽃장미 나는 사랑꽃 사랑꽃 우리 이제 행복합시다 생사이 구름 같은 곳 잠들만 깊어 가는데 있나요? 아마 쓸데없는데 자 우리 용화사 만세 조영구 만세 조영구 대박나라고 소리 질러 잘한다 하나 둘 셋 당신은 꽃장미 꽃장미 나는 사랑벌 다시 한번 웃어봅시다 인생살이 부질없는 곳 이 머리만 늘어가는데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 있나요 흘러가는 초간을 막을 수 있나요 아마 막을 수 없는데 가는 세월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흘러가는 초간을 흘러가는 초간을 막을 수 있나요 아마 수고하셨습니다.